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여기 야외 특설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요? 예, 뭐 끝내줘요? 다육이? 그럼요. 예, 블랙 다이아. 가격이요? 4만 원. 뿌리 다 내렸어요. 그런데 갈때 뽑아갑니다. 왜냐면 뭐 안전체로 뿌리가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갑니다. 블랙 다이아. 아유, 다남 다육이 제일 좋아하는 그 블랙 다이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 다이아는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구매하면 얘도 붉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상면 물은 1년 후에 주세요. 우리 집에 오고 1년 후에 물 상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 줘요? 여기로 케첩병으로 쭉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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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해도 되고 저면으로 주는 게 맞아요. 저면 관수로 물을 주는 게 맞습니다. 아유, 예, 이뻐요? 아예 뿌리 더 내려 보면 진짜 이뻐요. 여기는 블랙 다이아 4만 원에 꽃동산 다육이에서 영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 세상에 얘요? 원종 키비? 아유 세상에 자구된 건가? 자구된 건가? 오, 와, 뿌리가 있네. 얼마예요? 원종 키비 2만 원. 사이즈 갈까요? 자, 사이즈 이 정도. 아유, 자, 사이즈 이 정도. 약 5cm? 6cm? 예, 요 정도 되죠? 5cm, 6cm 정도 되죠? 원종 기비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어우, 세상에.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하고 얼굴이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요, 부비부비해서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자구 떼지 않는, 자구 뗀 것도 사실은 얼굴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어유, 끝내줬어요? 예, 끝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애플피금. 어유, 오늘은 뭐, 저기, 이번 시리즈는 3탄까지 어떻게 다 가격대가 있어요? 어유, 구경하는데 딱 좋아요? 애플피금 대짜 10만원 사이즈. 야, 10 정도 되죠? 10 정도 되죠? 아유, 세상에. 막 완전히, 금, 맞죠? 애플피금? 예, 애플피금 대짜. 자, 사이즈 갑니다. 예, 자, 10cm 정도 됩니다. 아유, 금이 난리 났어. 금이 난리 나, 금이 나. 얘네들도 자리 못 잡아서,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왕. 어우, 마왕 뿌리 다 내렸어요? 아유, 세상에, 마왕 이제 뿌리가 다 내렸네.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어유, 세상에. 얼마예요? 8만 원이요? 오, 괜찮았어요? 예, 마왕. 예, 뿌리 다 내린 아이.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가 마음에 들어서 꺼내놨는데 너무 누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들기가 힘들까 봐서 딱 꺼내놨는데. 정이야, 정이야. 정이야 만 원인데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어우, 하나짜리 이렇게 줘요. 이게 한 송이? 포트, 한 포트. 세상에, 만 원이요? 세상에, 괜찮았어요? 예. 그 다음에 얘요. 큐피트? 어찌까, 이뻐서, 3만원. 예, 큐피트 3만원 맞습니다. 자, 세상에, 3만원 큐피트. 끝내줘요? 색감이요? 어우, 다남이 홀랑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큐피트 가격 3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워브릿지. 예, 이제, 예, 뿌리가 다 내려서 자리 잡고 있죠? 예, 어머, 세상에, 못 들어, 못 들어. 이렇게 뿌리가 다, 예, 뿌리가 다 이제 내려서 자리 잡고 있는 타워브릿지 가격은 8만원. 예, 8만원입니다. 타워브릿지 가격 8만원. 어휴, 세상에. 괜찮았어요? 예, 사이즈 가요? 자, 잠시만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쩐쩐쩐쩐쩐. 약 10cm가 넘죠? 11cm 되죠? 예, 10cm가 넘죠? 약 11, 2 정도 충분히 되죠? 예, 그리고 색감은, 어머 세상에. 완전히 이제 대품으로 가는 길이죠? 예, 요런 애들은 완전히 대형품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대형품종. 타워브릿지. 가격? 예, 가격 얼마예요? 잠시만요. 요, 8만원, 8만원. 타워브릿지 가격 8만원. 자, 사이즈 이렇게. 예, 12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타워브릿지까지 받고, 심온금. 15만원. 맞죠? 심온금. 15만원.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약13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층수. 약 9cm 이상 되죠?
응, 9cm 이상 되죠? 얘는 조금 안 되네. 그죠? 얘는 그 대신 넓어요. 입장이 조금 짧고 입장이 조금 긴데, 구독자님들이 내 성향이에요. 심원 금이 가격은 같으나 앞에 상품은 입장이 조금 길고 뒤에는 입장이 조금 짧고 괜찮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블랙 호크. 호크라는 말이 그 말이래잖아요. 메발톱. 가격 얼마요? 5만원? 뿌리, 예, 뿌리 이제 내리니, 이렇게, 뿌리 내려. 아유, 뿌리야, 잘 내려라, 잘 내려라. 그래서 얘는 요거만 갑니다, 요렇게. 얘만 딸랑 배달 갑니다. 자, 블랙 호크이고,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요렇게, 약 10, 9, 10 안 되네. 10 안 되네. 그죠? 약 9 정도 되고, 진짜 멋진 메발톱, 블랙 호크 가격 5만원. 괜찮았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고, 어머, 지난번에 없다더니 나왔네. 몇 개가 황금해 보니 8만원이요? 자,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없다고 그러더니 나왔어. 자, 약 10cm 정도 되고, 이 황금해 보니도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는 애기. 이렇게 이런 사이. 이거 이 저기 블랙하고 또 틀려요 이미지가. 자, 봐봐요. 블랙하고 이미지가 다르죠? 어우, 그런 게 블랙호크 5만원, 황금 에보니 8만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블랙선. 아유, 블랙선 5만원. 이제 다 자리 잡죠? 블랙선.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이즈 짠짠짠짠짠 11cm 정도. 자, 11cm 정도 되죠? 자, 11cm 정도 되죠? 얘네들 또 이렇게 뿌리, 아유, 세상에, 이제 뿌리 막 나네. 이렇게 얘만 가요, 얘만. 블랙선 5만원. 이렇게 집을 찾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어우, 괜찮았네. 그럴듯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멋진 아기들 구경하러 갑니다. 자,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짠! 뭐, 지난번에 봤어요? 구독자님들? 그랑뿌리? 연예인들? 전 세계적으로 가서 1등 하는 사람한테 뭘 줘요? 영화제. 그랑뿌리. 아유, 세상에. 진짜 괜찮아요? 끝내줘요? 자, 사이즈 갑니다. 자, 요렇게 약 11, 2 정도 되죠?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잖아요. 분만 한 번만 옮겨서 이렇게 커지면 어머, 세상에, 진짜 끝내준다. 어휴, 세상에, 어쩜 좋아. 괜찮았어요? 가격이요? 7만원. 보이죠? 그랑프리 가격 7만원? 대단합니다. 어째. 그리고 이제 여기 야외 특설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머,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시네. 이제 택배보다는 방문 구독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랑뿌리 7만원. 이 정도 괜찮아요? 사이즈요? 제발 빨리. 궁금해. 자, 잠시만요. 손톱. 자, 사이즈 잽니다. 이렇게 10, 한 1, 2 정도 충분히 나오죠? 가격이요? 7만원. 여기는요, 꽃동산 다육이. 전화번호는 위에 제가 노출해드리죠. 전화번호는 다 기억하죠. 아유, 안 이쁜 애기가 없네. 큰일 났다. 한 개로는 성이 안 차는 다람이 몇 개 골라요? 한 10개? 아유, 세상에, 10개, 5개만 골라도 지난번에. 맞아요? 아유, 세상에, 끝내주네. 자, 잠시만요. 사이즈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랑뿌리 말했죠. 우리가 영화제 같은 데 가면 그랑뿌리 그 뜻이라고 합니다. 다육이 중에서 최고로, 대품됐었을 때 그랑뿌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휴, 세상에, 훌륭합니다. 사이즈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11, 2 정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다. 이렇게 삽목판에다. 자, 혈마,
설마는 가격이요? 8만원? 아유 조금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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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 갑니다. 어우 자 7, 8 정도 됩니다. 7, 8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탕자 하나에 7,000원이요? 자 이렇게 약 2cm 정도 되죠? 어우 쪼꼬미 완전 쪼꼬미에요. 완전 쪼꼬미에요. 자 아유 2cm 내 엄지손톱만 한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야 얘는 블러드킨 어머 세상에 이제 블러드킨 없네. 예 2cm 정도 되는데 블러드킨은 5개 3만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아요. 어머 주피터 아까 비싼 거 봤어요. 14만원짜리 야 가네. 하나는 12,000원 3개는 36,000원인데 3만원에 아유 주피터 야도 2cm 정도 돼서 완전 종자하고 엄지 손톱만 합니다. 나는 주피터가 큰 애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유 대품을 보지 않고는 내가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대품을 보지 않고는 결정하기 힘들어. 자 그 다음에 환엽 홍연. 아유 왜 환엽을 빼먹었대. 환엽 홍연. 예, 홍연 자체가 완전히 다 환엽이에요. 이렇게 종자로 들어온 아이이고 어우 저 종자로 들어온 아이이고 이렇게 종자로 들어왔죠. 얘네는 뿌리 금방 내리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환엽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짠짠짠짠짠 예 5cm 정도 되죠. 어머 가격 45,000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이뻐요. 블루사우루스 3만원 사이즈 같죠. 예 얘도 종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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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나라 하는 애기. 자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블루사우 잠시만요. 블랙주얼리. 어머 얼굴 하나짜리 3만원 아주 좋네. 지난번에 얼굴 하나짜리 3만원? 어우 이게 아주 좋네. 자 사이즈 약 4cm 5cm 정도 되죠? 4cm 5cm 정도 얘는 안 돼요? 3cm? 뭐 작으니까 저 얼굴 하나짜리 좋다 그죠? 3만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앙코르 어구 앙코르 예 여기 앙코르는 예 앙코르는 제가 다시 한 번만 사이즈 재볼게요. 예, 가격은 3만원. 예, 사이즈는 요 정도. 4, 5cm 정도 되고, 얘는 종자로 들어온 아이. 실뿌리 나죠? 어휴, 실뿌리만 났다 그러면, 예, 보낼 확률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때요? 괜찮다. 그 말입니다. 자, 앙코르 3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삼복판에, 아유, 삼복판에 있는 아가들을, 예, 영상에 담았고, 여기는, 일산 서구 우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서 예, 구경했습니다. 대품부터 뿌리 없는 종자까지요.